Yo, what up,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February 24th. 자, 오늘은 어김없이 16 Bars Thailand 에피소드 10번째 시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어떤 래퍼들을 참가했는지 보죠. 8Box Boys, 아 이분 알죠? The Rapper 2에 또 참여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반갑고 또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Yo MTV Raps Asia의 호스트이기도 했던 자메라가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에요. 제가 또 가끔씩 그의 랩을 듣고 좀 놀라곤 합니다. 바로 탈베스입니다. 탈베스가 또 라인업에 있어요. 이번 시간에도 어떤 래퍼의 벌스가 더 끝내주는지 또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6 Bars Thailand 에피소드 10 사이퍼 리액션 가보도록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야, WA가 스타트랙 재킷을 입고 있네요. 바람막이 재킷. 오. 저 갖고 싶은 건데. 우후. Represent for all the females out of Kuala Lumpur, Malaysia. Give it up for Zamara. Ah, Zamara rap 진짜 잘하는데. At least we got the homie Todd Betts in the building. Buddha, thank you, sir. Yeah. 볼륨을 좀 높일게요. MTV 랩스의 진행과는 달리 자메라가 좀 긴장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아 미쳤는데? 아 이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긴장해 보였던 거는 잠시뿐이었어요. 아 랩 미쳤다 진짜. 막판에 약간 박자를 놓친 것 같지만 그 전까지는 뭐 미쳤는데? 아 타이레스 목소리가 워낙 좋은 래퍼라서 기대가 돼요. 아, 이 로한 바이브.
아, 잘한다. 야, 탈베스도 진짜 잘했네요. 네, 16버스 타일랜드 에피소드 10 비디오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또 누구의 벌스가 제일 또 핫하고 끝내줬는지 저와 함께 가려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에피소드도 그냥 랩 스킬이 다 어느 정도 다 괜찮은 래퍼들이 다 출연한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듣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도 저의 개인 취향을 담아서 또 순위는 뭐 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부터 이해를 해주세요. 넘버 3부터 가볼게요. A-Bots Boys로 가겠습니다. A-Bots Boys가 랩을 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또 탄탄한 실력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 어? 되게 좋은데?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평범한 느낌이 이번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Bots Boys가 넘버 3로 넘버 2는 탈베스로 하겠습니다. 아, 탈베스의 랩 진짜 좋았어요. 레어하고 약간 좀 도프하고 약간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런 약간 필터링이 없는 듯한 느낌의 어떤 거친 터프한 랩 스타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목소리가 일단 멋진 래퍼기 때문에 뭔가 랩을 뱉을 때도 임팩트가 확실히 있죠. 귀에 딱 꽂히는 맛이 있습니다. 넘버 1,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자메라로 하겠습니다. 아, 그 초반에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자 켄드릭 라마가 온 줄 알았어요. 예전에 MTV 랩스 사이퍼에서도 그녀가 들려줬던 랩이 워낙 또 엄청나고 강력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있거든요. 확실히 자메라는 랩 스킬이 워낙 쩌는 래퍼기 때문에 장소만 옮겨놔도 확실히 잘하네요.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렌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February 24/7 chilling.